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저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대단히 희생하는 일이고 또 고생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이게 고쳐지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사가 될 때도 여전히 그 생각 속에 있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고난 중에 사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부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된 것이 거역할 용기가 없어서 목사가 됐어요. 소위 말하면 착한 아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보면 부모가 하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저는 한동안에는, 나는 줏대도 없어, 주관도 없고, 싫으면 싫은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뭘 부모님이 시킨다고 그대로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창피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근데 순종하기를 참 잘했다. 잘 몰랐고, 또 잘못 알았고, 그랬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라. 그게 참 싫었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긴 하지만, 순종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주의 종의 길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 힘들게 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아주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것조차도 마음의 기쁨이 되듯이,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거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이게 다 버려지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게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청년 때 어느 집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궁금했대요.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저분에게 있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성령 체험을 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 체험을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도 다 바뀌고 어떤 삶의 분위기도 다 바뀌어지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년 때부터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우리 성령 받자. 그리고 이제 부흥회들마다 따라다니면서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집회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이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이렇게 일찍부터 성령 받을 필요가 있을까?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야 될 일도 많은데
내가 지금부터 성령 받으면 내 삶은 아예 없는 거잖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된다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는데, 이건 너무 아까워. 50쯤 가서 받아야 되겠다. 50쯤, 50살 때까지는 좀 재밌게도 살아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그 성령 받기를 원한 사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주장이 돼가지고 성령 받자고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다 나갔는데, 자기는 아니야, 50쯤 가서 성령 받아. 성령 받고 사는 것이 이제부터는 행복 끝이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정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그렇게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기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알게 됐어요. 성령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서야 그때 청년 때 보았던 그 집사님이 바로 이런 상태셨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채워지고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됨을 알았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이 깨달아지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오른쪽 뺨을 때린 자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도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기대하지 못한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 조건 때문 아니라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마냥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작정했다면 고난의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에 넘치는 행복이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동일하게 누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고난의 길도 가고, 예수님 때문에 뭐안 해도 될것 같은 희생과 헌신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삶은 이 둘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그거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이렇게 볼때 행복한가를 같이 봐야 돼요. 행복은 없이 열심히 교회만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한 분들이죠.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갈지라도
우리에게는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 못하고 고난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이 커집니다. 그건 절대로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둘은 같이 갑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깨달아졌어요. 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도 가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의 사명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옵니다. 근데 그게 온전히 기쁘니 괜찮은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무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건 의무예요.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전도가 돼요. 사람은 다 마음에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를 다 마음에 사모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굴에 행복한 얼굴이 아니면 예수를 왜 믿겠어요? 그죠? 사람은 억지로는 불행한 길을 못 갑니다. 뭐 한두 번 정말 억지로 그 길로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나오게 돼요. 이 길로 가면 불행해진다. 그 길 갈 사람 없어요. 그런데 행복한 길이라고 발견이 되면요, 또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돼요. 사람은 그걸 갈망하고 찾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들이 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어른들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른들을 보니까. 그러니 맨 싸우는 거죠. 무서워요. 교회 어른들이 무서워요. 애들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애들이니까 어떤 때는 뭐 떠들기도 하고, 그죠? 예배당에서 막 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진짜 무서운 어른들이 많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뭐 혼을 내요. 눈에서 눈물이 그냥 나도록 혼을 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뛰냐고. 그런 애들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네. 야단을 맞아서 떠난 게 아니고 그 화내는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나도 여기서 이 교회 계속 다니면 저분들처럼 되겠구나. 그게 마음이 끌림이 아니에요. 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따뜻한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학교에서나 또는 집에서나 이런 데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를 나온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품어주고, 그죠? 뭐 하나라도 이렇게 사서 먹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뭘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꼭 안아주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그가 나중에 이제 자라서 정말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세상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 교회로 와요. 왜? 그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어른이, 교회에서 만난 그 예수 믿는 그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하다못해 우리 앞집 뒷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행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 만약에 지금 있다면 나중에 통성기도 할 때 행복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같이 집에 가지 마세요. 네. 오늘 왜 온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온 거잖아. 어떤 사람은 행복해서 돌아가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냥 여기서 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 마음에 행복감을 주시지 않을 거면 아예 차라리 지금 나를 거둬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도 했고 또 영성일기 컬럼에도 썼습니다만 김철기 선교사님의 가슴 찢는 회개 그 책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제 컬럼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고 죽는다고 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갑상선 암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을 위하기보다는 제 자신이 힘든 것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지금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까지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끼리 다 깊은 상처를 줘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주님이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는 진짜 악하는 비명소리를 지를 정도가 되죠.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요. 돈 벌어오는 것도 밥 잘해주는 것도 뭐 옷 잘 빨아서 세탁해 주는 것도 뭐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학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최고로 내가 섬기는 서비스는 나 자신이 행복한 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최고의 서비스는 없어요. 네. 거기서 전도도 그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전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란한 일을 그치라 떠나라 그러면 해야죠.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음란한 것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도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선택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현재 세상이 엄청나게 음란한 세상이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음란한 생활을 했던 분이라면 깊은 죄책감 속에 있을 거예요. 그죠?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그런 은혜를 오늘도 갈망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음란 하나를 버리려면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거나 전도를 시키거나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기도팀에 함께 들어가야 되고 또 기도 시간에 대한 약속도 해야 되고 또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고 매일 합심기도 그 기도문을 받겠다고 신청도 하고 또 기도문 오면 또 그걸 가지고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는 그렇죠? 전도도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 팀에 들어가고 전도할 시간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나가서 실제로 전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강하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느낌이 오시죠? 아,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르죠. 음란에서 떠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다 결단이 필요한 거.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이 오기만 기다려요? 기쁜 소식만 기다리는 겁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기만을 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요즘에 기쁠 일이 뭐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은요 계속 우리들에게 짜증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자꾸 마음을 내리누르고 소일찍이 정말 기쁠 일이 별로 없는 삶이 계속 되어지죠.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것도 대단히 강조하신 명령이라는 것.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기뻐지기만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는 기쁠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건 된다 안 된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아 이거 참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또 기뻐하기까지 해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전쟁에 나가라고 그래도 나가야 될 판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뻐하라면 이게 정말 황홀할 만한 의무잖아요. 아 다른 영역도 아니고 기뻐하라는데 기뻐하기까지 해야 돼? 짜증나.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그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정말 황홀한 의무예요. 황홀한 의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있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정말 보혈로 다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밤에 해결을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넉넉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줘봐요 그래 해봐요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은 그냥 넉넉히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니까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은 내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런지를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불행하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불행한 일,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원하는 일도 안 됐고 원치 않은 일도 벌어지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불행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항상 같이 있는 상황 속에 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일 없고 불행한 일만 일어나는 일 없어요. 둘 다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조크가 있죠. 기쁜 일과 안 좋은 일 둘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먼저 들어볼래? 네, 그런 조크가 있죠. 어떤 아내가 남편과 관계에서 아주 기쁜 일이 있었고 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대요. 기쁜 일은 남편이 처음 꽃을 들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은 그게 아주 큰 하얀 국화꽃이라는 또 황당한 일은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꽃이 너무 싱싱하고 이뻐서 가져왔다. 자, 우리 삶은 항상 이렇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항상 같이 있어요. 어떤 일도 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향이 좋은 일 쪽에 기울어지기보다 안 좋은 일 쪽에 더 많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열 가지 좋은 일이 있고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안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열 가지 좋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한 가지 안 되는 것만 마음이 아파요. 목사인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백 사람이 저를 좋아해도 한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 나 그것 때문에 확 마음이 눌려요.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탁 마음에 낙심이 돼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내가 불행하다 진짜 그런 건지는 다른 문제예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느낌은 분명하지만 정말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한가 그건 전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할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백 가지 감사할 제목이 있고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휘필드와 함께 영국에 이제 부흥운동을 시작을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크게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영적으로 기도를 해주던 헌팅턴 여사라는 분을 찾아가서 아주 절망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팅턴 여사가 말하기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지금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질문을 했더니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야, 그렇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조차도 은혜구나. 바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찾으시니까 그랬다는 그 일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은혜는 전혀 없고 어려움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몇 가지 시험을 훨씬 크게 봅니다. 나는 불행해. 아,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끝이야.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침례교 목사인 옥타비오스 윈슬로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의 시련은 복이고 싸움은 승리며 죽음은 곧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주와 이런 소망을 얻었으니 기쁜 사람이 아닌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은요,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그냥 그대로 승리예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게 곧 영생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이죠.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 일랑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넘겨주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다 마귀에게 던져버리십시오. 네. 가져가. 다시 찾아가. 너 거잖아.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나중에 몰래 가져가지 말고 진짜 다 마귀에게 깨끗하게 넘겨주세요. 모든 불행한 생각. 또 하나, 이제 불행한 것을 마음에 품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도 불행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마귀가 내게 불행한 생각, 또 누구에게 미운 생각, 뭐 슬픈 생각 이렇게 넣어주는 정도에서 끝나면 차라리 해결하기 쉬운데 내 속에 그게 병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내가 슬픈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옆에서 당신이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위로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돼요. 뭔가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 어릴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길드셨대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꼭 목이 긴 양말, 굽이 높은 신발 그거 시켜가지고 학교를 보냈대요. 할머니가 어릴 때는 그게 멋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어릴 때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애가 없어. 근데 할머니가 완전히 옛날 복장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보낼 때 학교 가면 완전히 자기만 촌농같이 완전히 구식같이 네. 요즘 애들 여러분 이렇게 양복해가지고 넥타이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학교 보내면 애는 완전히 놀림감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대로의 복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은 어른이 보기에 좋은 걸로 입혀가지고 보내는. 그 어릴 때 할머니가 자꾸 자기를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학교를 보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기는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친구들보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열등감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신부님을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촌스러워. 나는 열등해. 그런 생각에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가 이제 50이 가까워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열등감, 나는 존재가 초라하다. 난 다른 사람보다 항상 뒤떨어져 있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서 느꼈던 그때 그 싫었던 느낌, 그것이 계속 자기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열등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벗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것과 본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 지금도 나고 있는 어릴 때 기억. 대부분 좋은 기억은 없고요. 아주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지금도 그냥 내 속에 떠올라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지지가 않네요. 그건 정말 다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순간순간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랬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다 갉아먹어버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어떤 일들, 내가 본 거, 들은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말 보혈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 옛사람이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본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엉망이 된, 완전히 자아가 다 무너지고 왜곡되고 병들고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고 수치심 속에 있고 그리고 그냥 마음에 그냥 독한 생각만 있고 그런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꼭 죽어야 되나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죽음은 이건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로 찌들고 온갖 상처로 멍이 든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에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수님을 막연하게 교리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세상에 나에게 주는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 지난 주간에 어느 인터뷰 하시는 분이 저에게 한국교회에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은데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대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회가 잘 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잘 되어야 기쁜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쁜 사람은 그럼 삶 전체가 다 바꿔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니까 모든 일이 다 기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슨 일을 겪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사람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어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 어느 여관에 묵게 됐는데 그 여관 주인이 아주 명망 있는 목사님이 자기 여관에 묵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우리 가정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주인에게 이 여관에 있는 모든 손님과 직원들까지 다 초청하시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냥 그 여관에 묵었던 손님들 또 그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 모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사람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주방에서 냄비나 주전자를 닦는 그런 일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식사하면서 이렇게 그런 자매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일하고 있는 자매를 오라고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에게 기도를 내가 가르쳐주고 싶구나. 오늘부터 매일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보거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와서 여관에 묵고 이제 런던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여관 주인이 아주 불평을 털어놓더래요.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그 여자아이가 일은 정말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해서 큰일이라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오늘 내가 기도를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싶다. 이제부터는 매일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거라.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집회 지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따금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네,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정말 기억력이 없어져 가서 큰 참 마음의 고민이에요. 하여튼 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목사님이 누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 자매가 자기가 몇 년 전에 그 여관에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운 그 발 소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주고 떠나셨을 때 하나님께 저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추악함을 보여주셨고 저는 제 죄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잘 때도 일할 때도 그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입니다. 저는 죄의 짐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나를 주목해 보면 죄로 인한 뒤통함이 말할 수가 없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구원의 기쁨이 또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쁨은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불행하다는 생각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자꾸 그런 생각에서 사로잡힌다면 주님 앞에 치유받아야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주를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매일 점검하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생활을 지켜가자고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소문은 다 냈고 복음은 진짜인지 나를 통해서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내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건 황홀한 의무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불행한 생각은 다 떠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이, 행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거절합니다. 이제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임.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 주님, 제가 이제는 제 생각을 분별 없이 품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든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비참한 생각, 억울한 생각, 열등한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어 쫓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삼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놀라우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놀라우게 충만하고 뜨겁고 강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에 지금까지 듣고 본 것 중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보혈로 다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 끔찍한 생각,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더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 감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 주님을 감사한, 주 예수님, 나는 예수로 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서 주님 온전히 살려주셔서 이 밤에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기쁨이 샘샘에 터지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행복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기도를 위해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은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소서. 기쁨의 근원이고 행복의 원천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